안녕하세요, 조민태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. 앞전에 올렸던 디페프의 강제 재생하는 영상입니다. 이 영상을 올리고 밤에도 문의도 많이 오시고 새벽에도 전화가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습니다. 저는 정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고차 판매원입니다.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했는데 안 되시면은 가까운 정비소로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실내 가보시죠. 이 차량은 메가트론 유로시스 모델입니다. 유로시스부터 강제 재생 기능이 있습니다. 시동을 먼저 켜고요. 엔진 열도 어느 정도에 올라와야지 강제 재생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버튼이 강제 재생하는 버튼입니다. 이제 3초, 4초에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RPM이 올라갑니다. 강제 재생이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또 RPM이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차가 작동이 됩니다. 승용차나 이제 1톤 강제 재생하는 기능 없습니다. 만약에 이런 기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가까운 정비소에 방문하자고 꼭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